아버지가 또 어떤 게 있나 해가지고요. 또새 문서로 연습을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로테이트랑 그다음에 카피 모션, 페이스트 모션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인포트를 하는데 8강의 이미지, 아까 9강 거는 다 써버려가지고 8강에 뭐 우리가 이미지 안한거 있나 한번 볼게요. 8강에 이미지 없다? 7강에 뭐가 있네요? 7강에 인형이 있네요. 요거 우리가 안 했네. 머쉬룸? 머쉬룸을 안 했어요. 머쉬룸 있는 거 써봅시다. 자, 시프트 누르면 배율에 맞게 줄어들어요. 자, 시프트 누르고 배율에 맞게 줄어들이고요. 그다음에 정렬해 볼게요. 정렬해 주고 심볼 등록할게요. 심볼 등록하고. 자, 제자리에서 뱅뱅 돌게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에서 뱅뱅 돌게. 네, 제자리에서 뱅뱅 돌게 한번 해 보세요. 제자리에서 뱅뱅 돌면은 그 등록을 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 등록돼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등록돼 있으셔야 돼요. 자, 심볼 등록이 되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50번에 할까요? 50번에 F6 누르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됐죠?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트윈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변화가 없겠죠. 뭐 아무것도 한게 없으니까. 제자리에서 제자리니까 변화가 없는데. 근데 이때 요 모션 쪽에 클릭을 하면요. 이쪽에 클래식 트윈 쪽에 클릭을 하면요. 오른쪽에 그 속성에 트위닝이라는 속성에 로테이트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오토로 되어 있는데 뭐 CW는 시계 방향, CCW는 반시계 방향인데 몇 바퀴 돌 건지도 할수 있어요. 뭐세 바퀴면 세 바퀴 하면 세 바퀴 돌아요. 키에서 키까지 정확하게 세 바퀴 쫙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살표 이 부분이 트윈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클래식 트윈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그 부분에 아무 데나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요. 카피 모션, 이 트윈이라고 안 부르고 이것도 모션이라고 불러요. 카피 모션 이렇게 해줘요. 자, 잠그고 레이어를 추가해요. 안 잠그면은 골치 아파질까봐 그러거든요. 이 그래픽 심볼을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서요. 오른쪽 마우스 해서 페이스트 모션 누르면 되죠. 그죠? 오른쪽 마우스 페이스트 모션. 근데요, 레이어 2번은요, 통째로 버려버릴게요. 레이어 1번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를 만들면 레이어 3번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깔끔하게 다시 하려고. 요번에는요, 그래픽 심볼을 끌고 나오는데 복사하진 않을, 카피 모션은 하진 않을 거고요. 끌고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시프트로 조금 축소해 주실래요? 이게 심볼이에요, 심볼. 심볼을 축소한 거예요. 심볼을 축소한 거예요. 그리고요, 레이어 1번은요, 눈 눌러가지고요, 안 보이게 할수 있죠. 그, 우리 포토샵에서 레이어 눈 누르면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안 보이게 되게 할수 있죠. 그러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중심점 어떻게 옮겨요? 지금 중심점이 여기인데 스테이지 가운데로 옮겨줄래요? 정확하게는 뭐 그냥 눈대중으로 해야 되나? 그죠? 동그라미를 옮겨주세요. 프리 트랜스폼 툴을 눌러놔야 중심점을 옮길 수 있어요. 아니면 못 옮겨요. 자, 옮겼으면은 됐죠? 자, 1번에서 옮겼다는 걸 잊지 마세요. 50번에서 옮기면 안 돼요. 1번에서 옮겨 놨었어야 얘기가 돼요. 자, 50번에 F6,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트윈, 이번엔 CW 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지금 뭐 번듯한 거야? 이렇게 되죠? 1번에서 중심점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중심점. 중요한 건 중심점이에요.